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정한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김유리 감독님, 그리고 권한솔 배우님, 옥수근 배우님, 박종환 배우님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영화에서 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배우분들은 보았습니다만 저 끝에 감독님부터 각자 인사를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의 바람에서 각본 연출을 맡은 김유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영진 역을 맡은 박종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9 이진의 옥수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9살 영화를 맡은 권한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테니까요. 그 사회자의 질문을 좀 되도록 좀 줄이고 객석에서 질문을 좀 많이 청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 3분의 1 정도 혹은 뭐 좀 더 많다면 절반 정도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객석에서 자유롭게 논평과 질문을 받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략 1시간 미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은 새부터 처음 뵙습니다. 잘 아는 사이는 아닌데요. 바깥에서 약간의 소음이 들리는 걸 느끼셨을 텐데 권한솔 배우께서 막 춤추고 있는 바람에 약간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이분 오늘 응급실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좀 전에 얘기 들었는데 그 사정은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아마 본인도 설명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응급실 갔다 오셨다는데 이렇게 멀쩡하죠. 생각보다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우리가 한편의 영화를 보고 나면 물론 그 영화의 분위기와 그 영화의 어떤 그 면모에 따라서 많이 이제 그 대화의 장이 종종 막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 영화를 저희가 이제 막 웃으면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과의 대화의 관계는 좀 더 활기찼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첫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감독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떤 우연한 기회에 극장에서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 저는 영화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이고 종종 어떤 자리에서 심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 영화가 어느 쪽으로 갈지 예상하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영화 보면서 굉장히 좋았고 흥미로웠던 건 도대체 이 영화가 어디 가서 끝나려고 이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많은 성장담의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잘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영화 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감독님한테. 가정이라는 것, 그러니까는 미성년의 시기는 누구나가 겪고 그 속에서 이제 가족이나 가정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가정이라는 것이 사실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뭐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가족이라는 어떤 인정상의 이유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겨도 무기되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가정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일이 아닌 그 하지 않아서 계속 이제 쌓이고 은폐되었던 일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가정사의 비극이라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면 그 하지 않은 일을 중심으로 성장 영화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7년이라는 긴 시간에 성장 영화가 나오게 됐었죠. 네. 그 많은 성장담의 영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7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간이 꽤 긴 편이고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죠. 그 영화 속의 사람들에게.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어떤 한 배우를 캐스팅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배우가 그 영화 속에서 인물을 이제 하면서 연기하면서 이 사람이 7년쯤 지났어 라는 걸 표현할 때 가장 흔하고 가장 약간 난처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TV 연속극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나이 지긋한 50대의 배우가 아주 무리해서 20대의 역할을 한다든지 10대의 역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한 배우가 있고 그 배우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기간을 전부 다 이제 연기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조금 그보다는 반대의 난처함인데 각각 그 시대를 다른 배우들이 연기하는 겁니다. 이 영화처럼요. 12세의 영화와 미진이 있고 15세의 영화와 미진이 있고 19세의 영화와 미진이 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난처해지는 것은 잘못하면 정말 서로 다른 얼굴들이 나올 때입니다. 아니 그래서 얘가 걔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것은 이분들은 19세의 영화와 미진입니다만 그냥 이분들인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배우분들의 경우에.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간단한 질문입니다만 제가 전제를 좀 늘어놓은 것인데요. 캐스팅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이고 그리고 결정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그 인물들이 서로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 인물은 어떤 사람들, 어떤 성격이고 어떤 외향이면 좋겠어 라고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을 예상하고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 12세와 15세를 생각하셨는지 혹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셨는지 등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긴 성장을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변해가는 아이들을 어떻게 묘사할까 를 놓고 이제 고민을 했을 때 6명의 영화와 미진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일뿐더러 말씀하신 어떤 감정이입의 해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떤 우려나 걱정 혹은 반대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이야기가 하나의 특정의 시간이 아니라 7년이라는 시간을 다루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펼쳐져요. 이유는 그 각각의 장이 이제 마무리되고 다시 시작될 때 이들은 어떻게 되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과 집중을 이제 갖게 하기 위해서였던 건데요. 이 두 영화와 미진의 두 소녀의 관계 그러니까는 친척이자 친구인 이 두 관계의 두 모습은 외향적인 부분 그리고 영화에 묘사됐던 성격적인 부분은 이제 시나리오를 디벨롭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고 사실은 제일 비중이 많은 19세부터 캐스팅을 마무리 지었고 그 두 사람에 맞춰서 15세, 12세 순으로 캐스팅을 했고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머릿속에 그린 이미지 이제 특히나 영화 같은 경우는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그 배우가 캐스팅이 됐는데 사실은 이 배우를 좀 늦게 만났어요. 한창 캐스팅을 오랫동안 오디션을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늦게 나타났고 그런데 그 계속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던 배우에게서 무엇이 내가 이 배우를 확정을 짓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하는가를 저도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었는데 이제 이 배우를 만나면서 그게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됐고 그만큼 첫 만남에서부터 이제 그 압도적인 어떤 감수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 한솔량 캐스팅이 되면서 15세, 12세의 영화도 그 영화와 좀 닮은 친구들로 캐스팅을 했고요. 그렇잖아요. 그
가족 쌍꺼풀이 없다가 있으면 아 이제 좀 생겼구나 좀 살이 빠지면 생기거나 좀 그게 말이 되는데 이게 쌍꺼풀 같은 경우가 있다가 없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써서 외향적인 부분을 담게 하려고 캐스팅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 닮으면서도 좋은 감수성을 지닌 아역 배우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의 캐스팅으로 이제 영화를 완성할 수 있었죠. 이 세 배우분을 처음 만나셨을 때 인상은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한꺼번에 이 캐스팅이 완료가 된 게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차근차근 이제 뽑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들이 이렇게 닮았나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이들을 그리고 이들이 이제 영화를 찍는 내내 한 번도 모여본 적이 없었어요. 같이 모여본 적이. 왜냐면 이제 12세, 15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분량의 시나리오만 줬었고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컸을 때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배우들을 그 모습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12세, 19세 그 배우들만 12세, 19세를 알고 있었고 12세나 15세에는 다른 자신을 연기하는 다른 나이대의 배우들을 알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영화를 이제 편집해놓고 붙여보니 주변에서의 반응이 이제 싱크로율이 높다라는 평을 들었을 때 저도 기분이 좋았고 이 어떤 저 이렇게 뭔가 사실 미즈니 같은 경우는 15세 때의 그 소유진 배우와 19세의 옥수범 배우가 어떤 부분이 굉장히 제스처나 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닮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옥수범 배우도 소유진 배우의 리허설 영상이나 오디션 영상을 보고 되게 놀랐다는 이야기를 또 했었고 그래서 되게 감수성을 보고 뽑았는데 이렇게 뭔가 하는 모습이 똑같다고 하니까 저도 잘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옥수범 배우님은 어떤 게 좀 비슷하다고 느끼셨던 거예요? 저 얘기의 맥락을 이어서 하자면 일단 먼저 유진이의 리허설 영상을 먼저 봤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하는 이런 손 제스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머리를 넘긴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무의식 속의 모습들이 유진 양한테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냥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그런 다른 것도 닮은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었고 이번에 이제 개봉이 되고 나서나 그 전에 영화제에서 이제 본 제 지인이나 친구들이 또 되게 비슷하게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오히려 그 유진이라는 그게 15세 미진이 저를 따라온 건 줄 알았대요. 오히려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권한솔 배우께서는 어떠셨어요? 제가 그 15세 미진이를 보자마자 아 진짜 너무 똑같아가지고 언니 진짜 나 진짜 너무 똑같아. 그 이거 개봉을 하고 쫑파티에서 봤었나 그랬는데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계속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계속 수줍게 서로 인사를 계속하고 근데 그 모든 게 다 진짜 언니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너무 저도 너무 신기했었어요 진짜. 미진과 영화의 그 영화 속 첫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두 분이 처음 촬영하셨던 건 언제예요?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려서 이제 그 미진을 찾아가는 그 아빠한테 그렇게 당하고 그때 첫 촬영이었는데 그 전에 되게 많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게 미진 이제 그 언니랑 진짜 맨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났는데 그 쌀국수집이었어요. 쌀국수집에서 그 전에 감독님한테도 되게 수줍음 많은
배우분이라고 수학과를 나왔고 그랬다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언니를 보자마자 와 진짜 진짜 저분은 진짜 수줍으시다. 예. 내가 이 자리를 주도해 나가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주도해 나가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좀 이상한 말을 계속 했을 거예요. 승훈 씨는 어떠셨어요? 처음 만나셨을 때? 사실 제가 그 낯을 좀 잘 가려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되게 모든 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로만 듣던 우리 영화 역의 누군가의 배우를 이렇게 이제 실제로 본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그 역할을 맡은 모든 인물들에게 궁금증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저희가 그 이 미진과 영화의 성장은 좀 봐왔잖아요. 그런데 저기 계신 분, 그러니까 박종환 씨가 맡은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약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같이 이제 그 영화 속에서 처음부터 등장합니다만 사실은 정보가 가장 적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복잡한 마음을 일으키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을 연기하실 때 박종환 배우께서 가졌던 정보나 혹은 느낌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는 정보는 그 시나리오에 있는 걸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신 영화에 있는 이제 그 좀 몸이 아픈 아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혼을 못해서 그 가정으로부터 좀 도망쳐서 이렇게 지내는 그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저도 연결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영진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또는 소개를 하려고 하면 계속 이렇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그 정말 이 영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연기하면서도 잘 못 느끼겠고,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관계하는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만 이 사람이 좀 수동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느낌들은 있는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그 저도 이제 그 연기를 해야 될 때 저는 이제 37, 40, 44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연기를 같이 했었는데. 사실 그 성장할 때 12세, 15세, 19세 영화 미진의 변화는 이제 이렇게 보여졌을 때 좀 뚜렷하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또 좀 조급함을 느꼈었나 봐요. 사실 37에서 40대까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좀 그 변화에 같이 묻어 있으려고 했던 것들이 조금 조급하게 만들었는지 저도 약간 이래저래 좀 섬세한 변화면 될 것 같은데 조금씩 외모도 여러 가지로 바꿔보려고 하고 이렇게 좀 굴곡이 큰 변화를 주려고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감독님께도 여쭤볼 만한 질문입니다만 배우분들께 먼저 여쭤보자면 특히 이제 박종환 배우님과 그 영화 역할을 맡으신 권한서 배우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영화의 이제 중반부쯤에 그 소위 말하자면 이 영화 속에서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실은 영화의 초반부부터 어떤 관객분이시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가깝다. 이 사람들은 지금 너무 가깝구나 라는 느낌을 굉장히 정확하게 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걸 보는다는 것이 되게 불길하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이게 이제 저뿐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텐데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배우의 시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그 저희들로 하여금 어떤 불길함을 좀 예지하게 하는 면모가 있거든요. 그때 그 장면들 가령 이제 미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영화가 미진 때문에 슬퍼하고 새아빠가 미진을 안고 다독여주는 그런 장면에서 감독님과 박종원 배우님께서 나누셨던 얘기는 어떤 걸까? 좀 궁금했습니다. 그
우리 이 장면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요 라고 얘기를 하셨을 텐데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영화와 미진의 성장이 주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머릿속에 온통 영화와 미진으로 꽉 차 있었고, 그래서 그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영진과 은숙 같은 캐릭터는 영화와 미진의 시선을 통해서 관객들이 보게 되는데, 그 영진,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그 영진이 미진이 버리지 말라고 이제 우는 영화를 다독이는 그 장면에서 저는 그 두 사람의 그 모습만큼이나 혹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은숙의 시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진이 영화와 어떤 너무나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항상 은숙의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이 두 사람의 어떤 아슬아슬한 긴장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보다는 더 중요했던 것은 이것이 왜 이렇게 되고 있나? 왜 아무도 이것을 말리거나 잘못됐다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가가 저한테는 좀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둘에게는 그 장면을 찍을 때 영화에게는 15세 영화에게는 최선을 다해 울어달라라고 했었고, 영진에게는 그 장면에서 사실은 눈물을 좀 보여달라고 했었어요. 지금 영화에서는 좀 편집이 됐었는데, 그녀가 자기 사촌 동생, 사촌을 위해서 이렇게 울어제끼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떤 감정이 떠올라서 눈물이 좀 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또 연기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편집 과정에서 그 부분이 빠졌고, 절대로 연기가 이상해서 빠졌다기보다는 이제 음악이 깔리면서 한 호흡으로 쭉 이어지는 모양새를 만들다 보니 그 부분이 빠졌는데, 그 영화를 다독이고 하는 그 얼굴에서 관객이 명백하게 저 남자는 지금 저런 기분일 거야, 저런 감정일 거야 라고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영화를 다독이면서 은영이를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자신의 딸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타 다 여러 가지의 감정이 읽힐 수 있는 얼굴들을 주문을 했고,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지점일 텐데 그 부분을 또 잘 해주셨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영진을 설명하기 어려운 건 그 대본을 보고서 영진한테 느껴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과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고민하다가는 과정에서 감독님한테도 영진이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라는 질문을 해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딱 영진이 이럴 것 같다, 영진은 이렇게 연기를 할 것 같다라는 질문이나 그런 대답들을 주로 받지를 않았던 것 같고, 다만 조금 어떤 그 영진과 영화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게 그 약간 좀 이렇게 좀 일정 부분 하나의 의미가 아닌 여러 가지 의미로 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느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다양하게 그 의미에 갇히지 않고. 근데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이렇게 배우가 연기할 때 뭐 눈빛이나 뭐 행동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호흡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게 너무 약간 위험하다, 좀 약간 그 사건이 다다르기까지 어떤 그런 과정들이 조금은 그렇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그게 조금 그쪽을 기울게 됐을 때 그 느낌은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그쪽으로 기울지 않게 좀 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이렇게 좀 질문하고 해봐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세부적인 것인데요. 가끔씩 이제 배우들의 연기라고 하는 것이 그 이론적인 성찰이나 어떤 분석으로 잘 통용되지 않는 것이기에 그가 하는 어떤 그 혹은 그녀가 하는 어떤 몸짓 같은 곳에서 순간 이렇게 오랫동안 바라보게 되는데 그 박종환 배우께서 이제 그 영화와 둘이 있다가 그 베란다 문 앞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물 마시는 장면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처음 볼 땐 잘 몰랐는데요. 다시 보면 느낀 건 물을 진짜 오래 마시더라고요. 술인가요? 아 술을 마시는 건가요? 아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물을 마시는 줄 알았더니 아 술을 마시더군요.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고 그 전신에 이제 냉장고에서 꺼내서 네. 술을 마시는 것하고 아 그렇군요.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무슨 저는 물을 마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그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어떤 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이 나오셨고요. 그 박종환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렸었으니까 제가 다른 질문을 또 하나 드릴게요. 그럼 그 영화 역할을 맡으신 그 권한솔 배우께 사실 좀 약간 뜨악한 말인데 제 그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왜 그랬어? 조금만 더 참지. 이제 곧 가는데 라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약간 놀라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만 놀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옆방에 있었던 영화도 놀라고 가방을 이렇게 떨어뜨렸던 것 같거든요. 그 장면을 찍을 때의 느낌이나 혹은 그 장면에 대한 그 권한솔 배우의 생각 같은 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부모님이 싸운다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한테는 되게 공포고 또 하나의 폭력으로 다가오는 건데 이제 어찌 됐건 간에 아빠는 친아빠가 아닌 거고 엄마는 친엄마잖아요. 근데 그 나를 더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되게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은 나는데 그때 연기를 할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머리에 엄청 큰 게 딱 하나 맞고 띠 하는 듯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가지고 근데 영화는 엄마한테 계속 그런 느낌을 차곡차곡 받아왔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엄마에 대한 실망감이라든지 내가 이제 엄마가 나가진 않았지만 버려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따라 나서려고 짐을 싸다가도 그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내던지려고 내던진 건 아니지만 얼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왕에 이제 술을 물로 착각한 김에 다른 착각했던 혹은 착각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얘기를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고시원에서 이따고 있는 소녀 기억나십니까? 저는 지금도 사실 제가 얼굴을 분간을 잘 못해요. 사실은 근데 저는 맨 처음 그 꿈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어떤 환상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9세의 영화가 그 12세의 영화를 만나는 장면인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러면서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소녀를 만나고 나서 영화가 돌아서 나가다가 잠시 서서 우두커니 서 있다가 나갔잖아요. 그럼 이 장면을 연기할 때 저 배우의 그러니까 권한솔 배우의 뭐 감정이나 혹은 감독과 얘기를 나눈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그 전에도 그 친구를 보면서도 어떠한 감정을 제가 생각하는 감정은 쟤는 그래도 엄마랑 있어서 좋겠다 라든지 쟤는 그래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애 같아 보인다 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막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감독님이랑 나눴던 얘기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오래전에 찍었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멈춰 서잖아요. 돌아서서 멈춰 섰을 때는 아무 생각 안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뭔가 의미심장해 보인다든지 그러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았어요. 뭐 비슷한 종류의 답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만 고깃집에서 엄마한테 뒤돌아서서 울면서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은 또 기억이 나십니까? 찍을 당시에? 아, 네. 찍을 당시에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하려 하지 않았었고 엄마한테 이걸 말해야 돼 말하면 엄마가 상처받을 텐데 이것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만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자연스럽게 연기가 나와줬었던 것 같아요. 상황도 그렇게 잘 만들어주셔서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해 말어라고 할 때 뭔가 그 인물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테고 그리고 이런 감정이고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어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한솔 배우가 엄마가 상처를 받겠지라고 생각을 해냈다는 게 저는 좀 약간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령 대사로도 나오지만은 엄마가 복사가 안 돼서 우리 집이 망하고 우리가 살 데가 쫓겨나고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고 이제 이런 식의 저는 주변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이 아이가 선택하는 게 그 마음 쓰는 게 안쓰럽다고만 생각을 했지 이 말로 인해서 엄마가 상처를 받을 거야 라고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 장면에서 그런 생각을 해주었다는 게 저는 그게 지금 영화화 되고 있구나 이 배우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두 분 배우께서는 조금 넓게 질문하자면 본인께서 연기하신 어떤 장면들 중에 지금 돌이켜보니 기억이 많이 난다라고 생각한 장면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사실 그 관객과의 대화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제 나름대로 뭐 베스트 3도 꼽아서 뭐 당연히 지하철 씬이라든지 아니면 바다를 보면서 새 마음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고시원에서 쫓겨날 때 그 고시원 총무이셨나요? 그분한테 세상 억울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그러니까 되게 저는 모든 씬이 다 기억에 사실 남긴 한데 이 장면은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영화한테 정말 처음으로 속에 있던 마음을 얘기를 할 때 이모가 혼자서 견뎌내는 거를 세상에 해서 그거를 저도 최근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이 관객과의 대화할 때 이 장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억이 남는다고 하지 않았을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기 싫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마음이 아파서 뭔가 저도 모르게 마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영화 끝나고 나서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뭐 아픔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보면서 좀 아슬아슬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이제 영안의 집에 같이 가잖아요. 미진이 같이 가는데 영화가 먼저 들어가 버리고 문 콱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흐르는 약간의 기류, 그 불편함 같은 것. 그러니까 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척이면서 친구들이 이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느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고 보기 좋았던 것이 이렇게 미진 옷을 영화가 입고 있다가 이렇게 치마가 툭 떨어질 때 둘이 웃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면처럼 가령 이런 게 좀 약간 궁금했어요. 되게 슬픈 장면을 찍더라도 그날 현장의 분위기는 약간 재미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를 수 있지 않아요? 근데 혹시 본인들께서 연기하실 때 어떤 식으로건 이날의 현장은 그 나한테 영화의 주제나 무엇과 다르게 이런 것 때문에 좀 기억이 남는다는 날이 있으신가요?
감독님께서 너무 그 연기하기 어려운 요구를 계속 한 날이라든지, 뭐 본인께서 질문을 많이 하신 날이라든지, 뭐 연기가 너무 안 됐던 날이라든지. 저는 그 촬영을 하면서 촬영을 하다가 이동할 때 동미 선배가 웃긴 노래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아, 그게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때가 무슨 촬영할 때였냐면은 그때였어요. 그 고깃집에서 엄마한테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장면이었는데, 그래서 초반에 좀 애를 먹었었던 기억이 나요. 자꾸 그 노래가 맴돌아서. 대중 앞에서 공개하기 굉장히 어려운 노래인가 보죠? 네. 예, 무슨 분이세요? 그 막 어떤 딱 하루가 딱 그렇게 떠오르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저는 사실 영화의 발을 하면서 살을 조금 찌워야 됐었어요. 원래 통통한 체격이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되게 행복하게 찌웠거든요. 그래서 진짜 비편 세 번 가고 막 진짜 생각 없이 먹고 막 그랬어요. 또 잘 살이 붙는 체형이고 그래서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감독님이 진짜 매번 뵐 때마다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 건강 괜찮냐고 이렇게 걱정해 주시면서 저도 행복하게 증가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오히려 조금 몇 킬로는 더 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근데 또 마침 한솔이도 좀 그 체중을 좀 감량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한솔이의 생활 패턴을 함께 그 숙소를 같이 이용하면서 겪다 보니까 저절로 좀 빠지게 되더라고요. 야식을 막 즐겨 먹지도 않고. 그래서 부산에서 촬영할 때 그렇게 조금 체중을 감량해야 됐던 그 시기가 그냥 전반적으로 떠올라요. 그래서 그 의상팀 실장님이 계속 살 빠진다고 언니한테 살 빠지지 말라고 막 이랬었던 게 기억나요. 예. 기왕이 하나씩 말하는 김에요. 저는 그 밖에서 그 이제 뭐 딸을 만나고 와서 친딸을 만나고 와서 술 마시고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장면을 촬영해야 되는데 좀 네 그 이게 그냥 그렇게 만나고 왔을 때 좀 많이 착잡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술을 좀 많이 먹고 들어보지 않았을까라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술을 좀 마셨었거든요. 근데 소주를 사가서 촬영장에 이렇게 구석에 앉아서 마셨는데 술이 잘 안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마셔서 취해볼까, 좀 더 마셔서 취해볼까 하다 보니까 거의 한 병을 다 마시고 나서 술이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첫 테이크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간신히 기억을 붙잡고서 감독님이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을 얘기해 줬을 때 그 기억만 붙잡고 액션만 들으면 그냥 그 기억만 하는데 또 이렇게 정신이 들어보면 아,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다고 저를 깨우고 있고 이런 게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좀 촬영을 했었는데 저도 영화 보면서 그 장면을 봤을 때 그 당시 때 사실 뭐 저는 취해서 감독님이 저를 이제 이끌고 어떻게 힘들게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좋더라고요. 그 장면이 아, 내가 고민했던 지점에서 뭔가 좀 외롭고 그리고 영화한테 이렇게 약간 그 외로움을 영화한테 조금 기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친딸과 그리고 이 누워있는 이 내 이 딸도 내 딸인데 뭐 이런 뭐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네, 저는 그 장면이 좋더라고요. 술을 좀 잘 마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장면 찍을 때 이제 저희 피디님이 걱정을 하시면서 이거 다음에 찍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첫 테이크를 보고 이제
좋은 거예요. 근데 다시 찍더라도 좋을 수 있지만 이미 이걸 한번 본 이상 지금처럼 안 나오면 만족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저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찍었었던 기억이 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제가 좀 질문이 많았고요. 그 손을 들어주시면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것 같아요. 예,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중앙에 계시네요. 네, 형, 잘 봤습니다. 제가 저기 감독님께 드릴 질문이 굉장히 많긴 한데 그래도 네, 그 감독님께 질문을 하려고 작정하고 됐고 어쨌든 제가 생각나는 질문 두 가지만 하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영화 제목이나 신옥 같은 거 보게 되면 이 영화의 분위기가 어떨 것이다 예상을 하게 되는 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첫 장면부터 이제 봤을 때 생각보다 이 영화가 차갑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느낌 분위기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순간에서 이 영화가 영상에서 영화의 온도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점점점 떨어지거나 아니면 영화에서 영상에서 영화의 온도로 떨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촬영할 때나 아니면 색보정 과정에서 이 영화의 색감이라든지 온도를 어떻게 맞춰가려고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감독님께서 쇼트들을 만드실 때 굉장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게 느껴져요.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어떤 고민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정한석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약간 긴장감이라든지 그 인물의 거리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쇼트에 느껴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 근데 제가 약간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영화랑 이제 아빠가 이제 술 마시는데 그 갑자기 카메라가 슬며시 슬그머니 이제 움직이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게 좀 기억이 났거든요. 근데 그런 쇼트 만드실 때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겨울에 벌어지는 이야기고 그리고 제목도 영화의 바람이고 그렇지만 이제 각 시기별로 이들의 처한 상황이나 마음 상태 그런 것들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겨울의 차가운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가령 이제 집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이 많아서 집 내부 장면도 많고 그리고 이제 집 외부 장면도 있는데 그 집 내부는 15세 이제 19세 그 15세는 어떻게든 좀 아직까지는 영화집이 좀 단란한 모양새 남부럽지 않은 가정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면 19세 때는 이제 그 가족들이 전부 다 해체되면서 찬바람을 맞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부산 분량은 부산에서 찍고 서울 분량은 서울에서 찍었어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그 기온 혹은 그 차가움들이 많이 느껴지진 않지만 일단 외부로 나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외부 장면 찍을 때에는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찍었었는데 부산 집은 좀 회벽의 집들이 많고 그리고 서울 집은 벽돌 집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돌아다녀 보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울의 주변 풍경을 담을 때 집 주변 풍경을 담을 때에는 부산보다는 조금 좀 그 참기운이 좀 덜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하고 나서 그 색보정 기사님에게 좀 춥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춥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부탁되고 이제 주문을 했었고 그리고 그 기사님이 굉장히 놀랍게도 어떻게 하면 춥게 보일 수 있을까를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서 그것을 구현을 해주셨어요. 저희 찍힌 것보다 훨씬 더 색보정을 아주 깔끔하게 잘해주셨고 그만큼
굉장한 공력을 들여서 세부 고정을 했고요. 그리고 촬영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가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다루다 보니 이제 전개 자체가 이제 이야기들이 훅훅 지나가죠. 근데 이제 거기서 아주 아주 그 인물의 핵심적인 감정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지루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카메라 무빙이나 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고집을 부려서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려고 노력했어요. 이야기가 이제 영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영화를 중심으로 계속 따라다닌다기보다는 이제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방식인데, 그래서 그 일부러 그 인물들에게 시점샷을 많이 주지 않았고, 그리고 그 뭔가를 바라보는 어떤 장면에서 카메라가 커트를 나누지 않고 팬을 하는 방식으로 이어서 보여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카메라가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물이나 인물을 바라보는 이 배우의 감정을, 그 인물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벌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좀 그 호흡을 좀 조절을 하려고, 그리고 배우에게 너무 가깝게 붙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었죠. 예, 그 개인적으로는 여기 없으신 배우분입니다만 신동미 배우의 뒷모습을 식탁에 앉아있을 때 클로즈업으로 꽉 차서 찍었던 게 굉장히 인상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영화의 엄마는 어떤 사람인지, 영화 입장에서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영화의 엄마는? 되게 크고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고 무섭다기보다는 좀 좀 아닌 건 아니야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그런 엄마라고 생각을 했었죠. 약간 애증의 관계. 예. 감독님께,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그 이름을 놔두고,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 그 배역이 이름을 놔두고 영화 엄마라고 자꾸 칭하고 있는 것은 실은 상식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만, 이 영화 속에서 그런 그 뭐라고 할까, 영상적 인칭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많이 듣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엄마가 갑자기 이제 가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녀의 그런 일종의 동선의 퇴장, 존재의 퇴장에 대해서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었습니까? 은숙은 사실 뭔가 영화 속에서 가장 주체적이고, 네 명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주체적이고, 그리고 그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면 끊임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녀가 이제 매번 판단을 내리고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그 근거는 사실은 엄마로서, 가장으로서 그녀가 짊어진 어떤 무게들이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엄마를 생각했을 때, 그런데 뭔가 좀 남들이 보기에는 그녀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그리고 언제나 당당할 것 같고 그러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녀 또한 굉장히 많은 내면적인 어떤 갈등과 분열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제일 표시가 나지 않는 인물
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남에게 말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고 괜찮은 척 하는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또한 만만치 않은 내면을 지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성추행의 문제는 사실은 그녀도 어떻게 해보기가 어려운 굉장히 명백한 어떤 사건이라고 그녀는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전의 방식대로 딸아이에게 한 번만 더 없었던 일로 치고 다시 시작하자고 아주 힘들게 얘기를 했겠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쩌면 그 얘기를 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 예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가출이라는 그 마음 먹는 시점이 그 미진이에게 집에 같이 와달라고 할 때인지 아니면 미진이가 와서 생각을 하고 충동적인 행동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크게 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뭔가 계속 미끌리고 넘어지고 하는 이 여자가 항상 응이라고 했던 그 딸아이마저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무너지게 될까에 대한 고민의 모습이 그 가출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가출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논리나 인가로 설명될 수 없는 지점이었고 그리고 대사를 하든 뭘 편지를 쓰고 가든 어떤 감정적으로 뭔가를 사실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은숙의 가출 전에 어떤 은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여자의 태장을 영화적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이 이제 그 가출 전에 혼자 밥을 먹는 그녀의 모습이었고 카메라가 굉장히 천천히 이제 뭔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결국은 되게 오랫동안 보여주지 않다고 은숙의 얼굴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한 번만을 보여주는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것과 한참만에 기다리고 기다려서 보는 얼굴은 관객들에게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은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해서 나온 장면이죠. 고맙습니다, 성령. 예, 성동 씨는 예.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먼저 권한솔 배우님이랑 오수범 배우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19세가 되고 나서 미진과 영화가 처음 만난 장면부터 약간 서로의 표정이 엇갈리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미진과 영화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 정말 친한 것 같다가도 서로를 약간 핥는 장면도 있고 서로 어긋난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되게 의미있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마지막에 둘이 엔딩 장면에서 둘이 만나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영화가 정말 자기가 생겼구나 안심이 되기보다 이 관계가 또 어그러지진 않을까 걱정을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감독님께서 인터뷰 내용에 이제 옥수수 배우님 역에 마지막 돌아간 이유가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했거나 영화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영화가 있는 게 자기에게도 좋은 서로에게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돌아갔다고 써놓으신 걸 봤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둘의 만남으로서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게 정말 영화에게도 안전한 집이 생겼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 정반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혹시 두 분이 연기를 하실 때 그거에 관한 내용을 감독님께서 어떤 언급을 들으셨는지 아니면 연기를 하실 때 그 어긋남에 대해서 좀 어떤 신경을 쓰셨는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감독님께는 은숙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분명히 영화지만 어떻게 보면 퇴장을 하고 나서도 은숙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 서사를 굉장히 크게 이끌고 나가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관객의 입장으로서 은숙이 보지 못한 영화의 감정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정말 은숙은 선악이 없다고 하셨지만 악의 편에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은숙이란 캐릭터 설정하실 때 이 영화의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싶게 하셨는지, 나중에 편집을 하시고 촬영하실 때 그게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괜찮으시다면 조금 투박하게나마 제가 정리를 해서, 특히 배우분들께 한 질문은 마지막 장면에 대한 쪽으로 좀 집중해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물론 이제 서로의 엇갈림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서 답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진이랑 영화가 감정적으로 엇갈렸다고는 사실은 생각은 안 했고요. 그리고 저는 미진이랑 영화가 다른 거는 깊이의 차이, 뭐 하나를 느꼈을 때 깊이의 차이와 이 사람, 이 둘의 성향이 달라서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이 친구 사이도 싸웠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그러는 건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뭐 결국은 사실은 서로가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거에 더 중점을 두고 마지막 촬영을 했었어요. 네, 마지막 씬은. 저도 물론 배우들이 각자의 맡은 역할에 대한 전사를 짜긴 하겠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그 상황 자체, 그 장면, 그 씬 자체를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미진이라는 애 자체는 좀 더 깊이 갈 수 있으면 한없이 깊이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할 그 부분만으로도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촬영 끝나고 나서 저도 그렇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저도 더 많은 좀 분석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미진은 결국에는 감독님 말씀처럼 뭐 돌아간 게 영화를 위한 거일 수도 있지만, 또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게 저도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게,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도 그렇게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타적인 어떠한 상황은 결국에 그 당사자인 자기의 이기적임을 위한 거라는 거. 그래서 저도 되게 그걸 보면서 좀 놀랬고, 그러면서 영화랑 미진이가 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잠깐 부연을 하자면, 그 영화와 미진의 그 둘 사이의 어떤 약간의 미묘한 기류, 그리고 가령 영화가 조금은 자기의 엄마처럼 미진에게 좀 못되게 구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영화에게 귀엽고 세상은 혼자서 견뎌내는 거래 니네 엄마가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사실은 그 두 사람의 그 여자 또래의 그 미묘한 어떤 마냥 좋지만은 않은 어떤 그런 미묘한 것들은 모든 분들이 겪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았어요. 영화와 미진과 그러면서 자신들의 뭔가 학창시절의 어떤 그랬던 경험들이 아주 술술 나왔고, 그리고 이제 개봉을 하면서 이제 그 주변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머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라고 얘기가 아주 쉽게 나올 만큼,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히 그 고 또래 여학생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되게 연기하거나 감정을 잡거나 그런 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저한테 질문해주신 부분은, 은숙은 사실은 이제 제가 은숙이나 영진을 판단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이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은숙과 영진이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더 영화와 미진을 캐릭터를 깊게 만드는 동시에 관객들이 이 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버리고 간 엄마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변호하는 저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그리고
그 자신에게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이모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저 아이의 마음, 그리고 기어코 찾아와서 사과를 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이 아저씨를 보는 이 아이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는 어떤 판단보다는 그 이 아이들의 이러저러한 이 어른들을 겪으면서 그들의 복잡한 마음들을 겪으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받아들일까가 저한테 제일 중요한 화두였고, 그렇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영화의 엄마가 영화를 떠났기 때문에 영화에게 더 좋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이 있죠. 그렇지만 뭔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니 영화와 영화에게 엄마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그때는 엄마 이건 아닌 건 아닌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순간에 엄마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그 박중환 배우님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쭤보자면 영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칭할게요. 영화의 새아빠. 영화의 새아빠를 연기할 때 내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이 사람의 이 인물의 핵심적인 면모여야 할 것 같다라든지 혹은 이것을 내가 잘 해내야 될 것 같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셨으면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으로 감정이나 뭐 이런 걸 여쭤보는 것보다도 오히려 연기를 하실 때 그 기술적이란 말은 좀 너무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연기를 하시면서 이 순간에 내가 이것을 해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혹은 이걸 잘해야 될지 라든지 뭐 특별히 어떤 그 장면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이 장면을 좀 잘 해야지 라고 한 것은 또 따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별개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그냥 마음이 이런 사람이 그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걸 가깝게 느껴야 되는지 뭐 멀게 느껴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걸 좀 빠르게 막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나도 제가 아직 뭐 결혼 안 했지만 이렇게 뭔가 가장이 되려고 했을 때 그 가정으로부터 약간 도망쳐 나온 사람이 원래 저렇게 사람들과 관계에서 누군가 돌보고 돌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고 또는 관계를 이어나가는 방식이 되게 미숙한 어떤 사람인 것 같은데 나도 어느 순간에 저런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불안 같은 것도 좀 가졌던 것 같고 네 그냥 좀 이렇게 틀을 정했다기보다 어떤 한 장면을 신경 썼다기보다 그냥 계속 그런 고민들을 좀 해나가면서 그래서 좀 네,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촬영할 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생각나는 표현입니다만 그 영진, 영화의 새아빠는 모든 면에서 좀 이렇게 능숙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 동시에 모든 면에서 굉장히 미숙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도 되게 영화 속에서 많이 봤던 거는 사실입니다. 아까 예 두 개 예 맞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감독님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영화 엄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좀 처음부터 충격을 받았거든요. 영화가 어렸을 때 영화가 이샤진이랑 같이 진작처럼 취급돼서 버려지는 것처럼 처음 그려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영화가 커서도 엄마랑 어떤 말다툼이 생겼을 때 우리 잘 되자고 한 일이야 라는 식으로 합리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 저분은 정말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자기가 강한 인물이구나, 영화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영화 엄마가 자신의 어떤 상승 욕구를 추구하는 공간이 교회잖아요. 근데 영화 후반부에 엄마가 이제 가출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재개발 밤 풍경이 비춰지면 이제 영화 끝부분에 다 몰린 걸로 표현이 되잖아요, 두 소녀가. 그랬을 때 그 둘이 다시 돌아가는 공간이 언덕 위에 엄마가 없는 공간으로 그려진 까닭이 저는 좀 궁금해졌어요. 그 장소가 교회인 까닭이요? 네, 왜 그런 엄마가 엄마가 없는, 그리고 엄마가 있는데 또 왜 우리 모인 건가, 저게 최소한인 걸까, 정말 돌아가고 싶었을까라는 의문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남부산 교회라고 하는 엄마와 연관은 있으나 엄마라는 사람은 지금 거기 없는 그 장소에서 나머지 두 사람이 가장 끝에 몰려. 끝에 몰려서 거기서 만나게 되는, 그렇게 끝내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화와 미진은 그날 각자 서로 무슨 일을 겪게 됐는지 서로는 모르잖아요. 영화는 그 전에 미진이가 고시원에서 쫓겨난지 모르고, 그런데 그 훨씬 전에 미진이에게 열쇠를 주면서 좀 짜증을 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미진이가 하지 않아도 될 말인데 굳이 해서 속이 좀 상하고 그런 상태고, 그런데 그 아빠가 찾아가서 사과하고 난 이후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동시에 아빠가 찾아와서 돈을 주고 갔고,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영진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궁지에 몰렸는데, 결국 그도 거기 없었고, 영화는 고시원에도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거기에 미진이가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는 도대체 어디로 갈까? 그 점퍼도 하나 없이 그 상태로 완전히 패닉이 된 상태로 나왔을 때 이 아이는 어디로 돌아갈까 했을 때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이 거기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 없었고, 그 아이가 그렇게 신앙심이 깊지는 않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장소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15세에서도 미진이가 이제 삼촌 집으로 옮겨지는 것을 막겠다고 그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교회고, 거기서 또 되게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어떤 위안을 얻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체화된 어떤 방식이고, 그래서 무턱대고 거기 엄마가 있든 말든 거기 문이 열었든 안 열었든 교회를 갔을 것 같고, 그리고 미진이 또한 그날 영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어쨌든 말도 안 되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쫓겨났는데, 그래서 돈까지, 영화의 돈까지 손에 대고 왔는데 그 지하철을 타지 못하는 그 마음은 뭘까? 그리고 그녀가 어디로 갈까? 라고 생각했을 때 고시원으로 다시 갈까? 아니면 교회로 갈까? 하는 고민 끝에 이제 교회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교회가 어떤 상징성이 엄마나 혹은 어떤 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래, 교회가 뭘 해주는 건 아니야. 얘네 둘이, 나의 옆에 위로가 되고 내 옆에서 그 위안이 되는 존재는 신앙이 아니고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 일반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나 좀 냉담한 시선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쩌면 그 영화 끝난 뒤에 그 두 사람은 교회로
들어가서 몸을 녹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으로 두 사람 교회 가지 않았을까. 미진이도 결국은 혼자고, 혼자 그녀에게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되돌아갔다고 생각을 했었죠. 답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 예, 마지막 질문으로 약간 세 번째 줄에 계실래요? 안녕하세요. 우선 영화의 바람 너무 잘 보았습니다. 저는 그 박종원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에서 이제 은숙이 영진한테 가장이라면 책임지는 신용이라도 좀 해봐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다음 신이 이제 영진이 화장실에 혼자 앉아있고 그 뒷모습이 꽤 오랫동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장면에서 영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진은 이제 어느 가정으로부터 도망쳐서 이곳에 지내는 것 같고, 또 언제든 도망칠 수 있는 성격의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지내오면서 좀 영진 입장에서 좀 지쳐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예, 그 생각을 하는 동안 저희는 그 박종환 씨의 그 등을 땀인지 물인지 하여튼 젖어 있는 그 등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군요. 예. 예, 하고 싶은 말이 약간 있습니다만 너무 다른,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그 우리가 느끼는 것과 지금 보이는 그것 사이에 또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언뜻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면서 했습니다만 여기서 길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더 있으십니까? 하나만 더 받고. 아, 안녕하십니까요? 사실 얼마 전부터 박정환 배우님 되게 큰 팬이라서 TV 한번 질문은 감독님이랑 권한설 배우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사실 박정환 배우님 보고 싶어서 왔지만 되게 몰입해서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본 이유가 주인공들의 사는 동네나 이런 배경이나 디테일들이 굉장히 좋아서, 의상이나 그런 것들도 되게 디테일한 게 좋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의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궁금했던 거는 고양이가 걸어나와서 울고 앉아있는데 그거 어떻게 연출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황설 배우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김은숙이라는 사람이 엄마이긴 하지만 충분히 뭐랄까 미워하고 좀 증오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문자로 이제 미안하다고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끝까지 미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미워한 마음이 없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의상이나 뭔가 영화를 보거나 어떤 이미지들을 보거나 할 때 인상적인 모습들은 이렇게 캡처를 해서 좀 모아놓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위장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꽤 모이죠. 그러면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쓸 때 이 배우는 어떤 옷을 입을까, 이 집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그 모아놓은 것들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그것들을 많이 콜라주해서 가지고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양이는 그 장면에서 걔가 갑자기 몇 테이크를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고양이가 튀어나왔고, 그리고 그 타이밍에 또 적절하게 울어줬어요. 근데 그 이제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어가지고 이제 드문드문 사람들이 살고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시고 해서 빈집이 많았는데,
유난히 고양이가 좀 많이 있어서 또 다른 장면에 또 고양이가 출연을 하거든요. 눈치 못 치셨죠? 네, 그 우연히 그렇게 잡혀가지고 그 것을 썼었어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도, 진짜 저희 엄마한테도 애교를 좀 살벌하게 부리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말하냐면은, 엄마, 나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데 제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와 딸의 관계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미움과 사랑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뭐 제가 짧게 겪은 거일 수도 있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고, 실제로 저희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는데 계속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나간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메일을 보내고 엄마를 되게 그리워하고 사랑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아무리 분석하고 아무리 뭐 아니야 이건 그 분석에 계속 딴지를 건다고 하더라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엄마와 딸의 관계는. 그래서 영화도 당연히 연숙한테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 맞춰볼까 합니다. 그 하여튼 이 영화 보고 나면은 잘못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감독님부터 권한솔 배우까지 그 짧게 인사 한 마디씩 하면 될까요? 그 이야기를 만들고 캐릭터를 만들 때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입체적으로 익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구일을 할 때 뭐 영화와 미진과 주로 지구일을 하다가도 은숙과 영진과 이렇게 지구일을 할 때가 좀 한 번씩 있는데, 그럴 때는 또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영화를 좋게 봐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추천도 해주시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같이 영화를 보신 분들과 캐릭터들과 그리고 이들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할 때 조금 그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계속 연기를 하면서 느끼는 건 제가 온전하게 그 인물의 입장에서 서 있고 그걸 제가 뭔가 감수해내고 그런 어떤 상황들보다 더 어려운 건 그 인물을 잘 정리해서 말로 설명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궁금하셨던 부분들 영화 통해서 질문 통해서 이렇게 다 해소 되셨으면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살펴가세요. 제가 라디오를 되게 자주 듣는데요. 라디오는 뭐 그냥 분위기가 적적해서 듣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거기에 나오는 사연이나 노래를 안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화랑 미진이도 그런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관객분들한테도 영화의 바람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묵묵히 옆에 잘 존재하는 영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개봉하고 주변 지인분들이 주변 지인분들이 영화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셨던 분도 있고 어렵지 않았다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어렵다고 하셨던 분들도 결국 고민 생각하시다가 이 영화 한 번 더 보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렵지 않다고 하셨던 분들은 또 이게 진짜 사람이지 않는, 이 여기에 있는 역할들이 진짜 사람이지 않을까 싶다고, 뭐 목적도 별로 그렇게 크게 있는 역할도 있고 없는 역할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진짜 사람이지 않을까 싶다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영화예요. 그래서 소중한 영화인데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재차 생각하시는 것도 그 시간도 관람의 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재밌는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려운 영화인지 쉬운 영화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영화의 어떤 섬세한 그리고 혹은 불길한 예측 불가능한 어떤 일들 때문에 면모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느낌을 갖게 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런 것에 대한 감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